빨간 공을 두텁게 쳐야 코너로 오게 할수 있을 텐데요. 빨간 공인 1족구보다 내 공이 장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앞돌리기를 두껍게 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어떻게 치면 공을 모을 수 있을까요? 그림처럼 뒤돌리기를 친다면 코너에 두 공을 모을 수 있는데요. 이때 옆회전의 양이 많으면 길게 득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옆회전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